약국소개인데 부릉부릉. 내가 저번에 당했던 몰카 오토바이 뽐뿌하러 갔는데 가는 곳마다 재훈이가 따라와서 재훈이 거가 치산 다 뺏어갔단 말이야. 우와! 야! 우와! 신발! 야 뭐야! 아 재훈아! 어? 와... 신발 뭐야? 뭐야! 아 왜 따라와 자꾸! 미치겠더라. 근데 댓글 보니까 이거 내지 있던 게 의미 있더라. 좀 봤어요 저도. 재훈이 오토바이 이거 진짜 되게 비싸거든요. 진짜 되게 비싼다. 되게 비싼. 내 오토바이 한 대면 걔는 네 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동시에 펜션집 앞에 캠핑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빌린다리죠. 근데 해야지. 그리고 그 동네에 나는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몇 개 있다. 화창합니다. 기분이 어떨지. 아, 왜 이렇게 빨리 가? 확실히 속도를 즐기네, 지금 나오니까.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야, 뭐야? 왜 있어? 왜 있어? 여기 왜 있어? 나 아, 여기야! 너 여기 살아? 나 여기 내 에리아, 에리아! 와, 이번에 산 거야? 재훈이가 엄청 비싸다. 와, 와, 맨날 맨날 나 따라다녀거든. 와, 와, 맨날 맨날 나 따라다녀거든. 애리조나 다니는 거야? 내가 괜찮아? 아 미쳤다 진짜 너무 아니, 시끄러운데? 이거는 그냥 동네에서 타는 거고 이거는 국도 쫙 심하 막 바닷가 동해 바다 쫙 바닷바람 맞으면 비싸가지고? 이건 매연 맞으면서 시내에 썼어. 내 건 nope. 바닷바람. 와 미쳤다. 양규야. 우와. 아니야 야, 이게 나는 진짜 이런 스타일이 진짜 약간 내가 약간 뭐랄까 내가 갖고 싶은 스타일? 아이. 잠깐만 이거 이게 이거보다? 아니 이거는 너무 스타일 자체가 좀 올드한 느낌이고 지랄한 브로콜리. 아니 이거는 이게 더 올드한 거야 기계가. 에이, 이거는 20년 전에 나온 거야. 야 이거 야 터미네이터 2 느낌이잖아 지금. 그 느낌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올드하다는 거지. 야, 그럼 약간 그 느낌이 주지. 내가 죽었던 거 알려줄까? 야 이거 얼마 같아? 나는 요런 느낌이 있어. 한 요게 한 2,000만 원. 그리고 한 요거는 좀 크니까 2,300. 야 충격적이야. 1200, 4500. 그 돈 주고 샀다고요? 어. 양규야 가격 들은 거 어때? 정신 차려놔. 그걸로 하관 수준이라 해 그냥. 오 4000 가지고 여기다 뭐해 뭘 또. 아니 얘나 야 형 정신 차려. 이게 인마 2000이고 이게 4000이라고. 이거 1000만 원이고 중고로 이거 4000이라고 중고로. 아 어쩌 안목 개쓰레기. 정신 가서 새끼. 아 이게 뭐 진짜 이뻐 진짜? 와 이게라 미쳐. 이거는 CC가 1200cc, 1900cc, 700cc 심장이 더 커. 아이씨. 아이씨. 빨라. 아이씨. 아니 이거 너무 옛날 둘리 스피커 느낌이잖아. 아니 봐봐 이거 너무 양. 스피커 자체가. 아니라 아니, 형 근데 잘못 산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떻게 4000짜리에서 시티백 엔진 소리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맨날 구화방 튜닝 했을 때 소리. 그러니까 그 느낌 나는데? 뭔 소리야 옆에서 신나가지고 아니, 옆에서 아주 야 근데 이게 봐. 야 나 항상 애들이 다 옛게 다 입고 있는데 와 처음이다 처음. 왜 아 왔어? 왔어.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우리 애들 결혼할 때니까 양경 여기가 있어. 야 약간 근데 야 나이트 클럽 오네 엄마 마냥 왜 이렇게 야, 잘 쓸게 하자. 우와, 뭐야, 이걸로 타고 가는 거야? 어? 이거 진짜 할일 있으냐? 우와. 어? 어? 이거 할일 아니면 자전거. 이쪽으로. 야, 근데 너무 우레메 스타일이야. 야, 이거 뭐야? 어? 오빠, 야, 아니, 이거 아저씨 스타일이. 오, 이게 어떻게 더 예뻐? 혜자야, 오빠 걸로. 일로 와봐. 딱 지 같은 거 끌고 다녀, 나가서. 맞다니까. 아니, 딱 지 같은 거 끌고 다녀, 나가서. 맞다니까. 아니 오빠 딱 여기까지가 괜찮아 너? 야 이게 4500이야. 아니 잠깐만 근데 이게 1200. 아니 형 그게 아니라 형 이전에 물어봤던 사람들이 이게 더 낫다 그랬는데 뭐 몇 살 50대 아저씨들이 물어본 거 아니야? 뭐 이게 낫다 그랬다고? 어 진짜 아저씨들이 타고 다니는 그래. 야 너도 이거 올라가? 터미네이터 2 도안국장에서 봤던 거야 이거. 아니
혜자 근데 개인적으로 네 스타일이 어떤 거야? 나는 오빠 나 무조건 이거지 오빠가 왜냐면 나는 슈퍼커브도 아니 있었을... 이거는 저기 막걸리 사러 갈 때 타는 거야 시골에서 어. 보면 할아버지들이 타는 거 있잖아 어. 그런 스타일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너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너무 덤볐어 너무 덤볐지? 너무 덤볐어 슈가 덤빌려고 타는 거야 똑같이 약간 덤빈 느낌이지 여기가 딱 오빠 턱이네 여기 턱이가 리가 진심으로 이게 진심으로 이게 예쁘대. 근데 아니 어, 알았어. 감 없는 애 둘이랑 해가지고 그냥 서로. 아, 어,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어때? 자 이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나와, 잡아, 잡아. 양자 너 잘 어울리겠다. 그거 같아. 약간 그 양장처럼 있잖아. 스케일샷. 약간 저팔리 같기도 하고. 야야, 너는 보니까 여기가 짧아서 이거 이게 더 잘 어울려. 나와, 나와봐. 아, 근데 저것도 비교해 볼게. 야 뭐야 이거 나 이런 거 처음이네. 야, 멋있어. 느낌 있어. 야 근데 거짓말 저 사이즈가 딱 맞아. 그니까. 아니 근데 그리고 현민 형과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딱 사이즈가 좋아. 야 이거 구형이라서 여기 발 뜨거워가지고 화상 입고 그래. 일로 와봐. 근데 이것도 할리야? 알았어 알았어. 시바로 할리지 뭐 시트백이야? 그리고 오빠 또 여기서 오빠가 좀 별론 게 뭔지 알아? 오빠처럼 깔끔하게 이거 사면은 그냥 이렇게 어, 캐주얼하게 그래. 입어야 되는데 나 할리 타요 하는 막 그런 거 다 표내고 티내고 다니는 거 있지 원래 이거 티내고 타는 거야 티가 너무 나잖아 그러니까 좀 숨겨야지 너 코석이형 한 거 티 존나 형 아니야 주사야 이게 덤비가 어 야 야 양기야 어때? 안 야 가래기 찢어지고 어때? 다 어때? 어우 전립선이야 아우 어떡해 거기 더 아픈데 뭐 어떡하냐 존나 멋있어 야 숨겨 너무 커. 세상에. 4,000주고 다녀. 4,000이라고? 어. 이게 형, 이걸 사고 그냥 나머지 2,000으로 하반기로 하라고. 왜 그런 문제 찍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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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000 아니잖아. 그냥 가져, 가져, 가져. 4,000 그냥 땅에다 버리는 거지. 아, 근데 아, 혜재 잘 쓸게. 봐봐. 이거 딱 안착되고. 아이고. 이거 되게 예쁘다. 이게 뭐야? 이거도 내가 센스 있게 샀지. 바지를 안 사고 난 이걸로 샀어. 형, 빨리 가자. 지금 비 온대, 이제. 예쁘다. 아니, 뭐가 비가 와.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한시간 뒤에 비 오는데. 어? 날씨 지금 아, 최고인데요? 야, 최고야 지금 막 뜨거 죽었어 소리 엄청 큰 거 아니야 또? 어? 아유 어우 우와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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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이쁘다 가가 왜 그래? 야 오빠 괜찮아? 가자고 나도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야 이거 존나 옛날 거야 이게 너 이게 최신 건데 무슨 이거 20년 된 거야 이게 사이즈가 이쁘다 안 봐요?